김현중 씨의 전 여자친구 최 씨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한철의 파장이 일었었는데 이번에는 김현중 씨의 부모가 언론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최 씨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가 짜깁기도 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최 씨가 원한다면 전문을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측의 엇갈리는 주장, 과연 진실은 무엇일지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의 임신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김현중의 부모가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김현중의 부모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산모의 이름조차 없었던 초음파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받았다며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를 밝혔는데요. 초음파 사진에 이름이라도 있었으면요. 믿었어요. 그런데 초음파 사진에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안 적힌 초음파 사진을 슬장을 문자로 보내주고 당신네 내가 믿으라고 그러는 게 말이 되냐고. 또 그... 초음파 이름도 없는 초음파 사진 한 장을 갖고 던져주면 당신네 애기요 할 때 어느 부모가 이거를 내 애기라고 이거 받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는 너가 원하는 병원에 가서 아기라는 그 확인만 시켜달라라고 요구를 했죠. 앞서 최 씨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현중 그리고 김현중의 부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최 씨는 김현중의 부모가 특정 병원을 지정해 진찰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현중의 부모는 오히려 약속을 어긴 건 최 씨라며 진찰을 위해 최 씨가 원한 병원과 의사를 예약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버님이 원하는 병원 안 간다. 그래서 왜 안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내 아이를 다치게까 봐 안 간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병원은 내가 원했던 선생님의 아 원하던 병원입니다. 병원에 그게 위치가 맞는 게 병원에다가 잡아준다 했다고요. 또 그런 여선생을 그 여선생한테는 꼭 받겠다고 때문에 저희는 자기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애기를 하고 저하고요. 가서 애기 건강 상태나 또 그 산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기를 제가 보호하고 싶은 그것뿐이죠. 또 최 씨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도 짜깁기 된 것이라며 최 씨의 동의하에 문자메시지 전문을 공개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때 내가 한 기억이 나는데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워졌나? 그러면서 처음에 쭉을 지웠더니 앞부분 이만큼 자르고 뒷부분 이만큼 자르고 중간 거를 딱 했는데 중간 거 25일 날 병원 가는 날짜도 잘라버렸어요. 잘라보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중간을 읽으니까 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밝혀주시지 않으면 밝힐 거라고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이걸 밝혀주지 않았으면 좋겠으면 그냥 나 혼자 왜? 왜냐? 우리는 반박하러 나온 게 아니고 애기만 애기 건강, 산모 건강 해서 이거를 애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밝히고 김현중의 부모는 이번 논란이 김현중과 최 씨 그리고 양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언론을 통해 왈가왈부되는 것에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는데요. 현재 김현중과 최 씨의 입장은 소속사와 최 씨 본인, 법률 대리인, 부모 등이 각종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며 폭로성 보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나친 사생활 폭로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한류스타로서 김현중의 사생활 관리에 대한 부정적 시각까지 제기되고 있죠.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접적 입장 표명이 아닌 김현중 본인의 직접적인 책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측의 입장 차에 이번 사건이 어떠한 진실로 향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